지금 둘째 날은 렌트카를 빌려서 기타큐시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코가 휴게소라는 데로 들려서 지금 밥 먹고 가려고 지금 잠깐 대기하고 있습니다. 일본의 휴게소는 한국의 휴게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타코야키, 커피 등 간단한 스낵류와 식사도 가능하며 각종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고쿠라역에 위치한 아로아로 시티에 도착했습니다. 아로아로 시티는 애니메이션과 일본 내 아이돌 관련 상품들이 전시 및 판매되고 있습니다. 만화책도 직접 구매할 수 있고 관련된 상품들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오지코는 조용한 항구마을로 항구마을 특유의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. 항구 주변에 다양한 기념품 샵이 있으며 오지코에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. 오지코에는 카레가 유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카레 음식점이 즐비해 있습니다.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